그래요? 상당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25만 명 중에서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어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한 9만 6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런 질환들의 환자들이 매년 진료비가 10%씩 계속 늘고 있으세요. 약제나 이런 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비용으로. 그리고 이제 여성에서 3배 정도가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국인의 질환 중에서 가장 나를 괴롭히게 했던 질환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뇌졸중 다음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일반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예, 좀 많이 다릅니다. 여기 네. 아까 이제 저희 원장님이 저희가 이제 55세 이상에서는 80% 정도가 골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인구의 한 1% 정도 생깁니다. 근데 초기 증상은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관절이 아프고 뻣뻣하고 이런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행해서 심각한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저는 질문이 있는 게 저희가 친정어머니, 저희 친정엄마가 62에 돌아가셨는데 저 퇴행성 관절염이셔가지고 맨날 아파하셨어요. 근데 거기 며느리가 질세라 저희 새언니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알아서 두 사람이 같이 아팠어. 어떻게 통증을 구분하나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그 퇴행성 관절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쉽게 말하면 염증 질환입니다. 예, 염증 질환이어서 저희가 원인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원인을 보시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유전적이나 환경적 소인이 있는 환자가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관절과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에 지속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이제 류마티스 아니냐고 많이들 오세요. 사실은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이가 드신 분들의 한 80%는 사실은 퇴행성 관절염이 많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한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대부분은 사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면역 기능 이상 때문에 온다고 하는데 아직은 뚜렷한 원인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 반면에 퇴행성 관절염은 명확해요. 오래 쓴 거예요. 또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오래 많이 쓴,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는 퇴행성 관절염이 한 80% 정도가 다 60대 이상에 오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20%는 젊어서도 온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나쁜 자세를 했거나 안 좋은 습관이 있거나 이런 것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